최근 세계 경기 불황과 선박 공급 과잉 등으로 조선업 침체가 이어지면서 일감이 크게 줄어들고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가 벌어지며 조선업 전체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 오영종 씨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며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뭘 하지? 오영종 씨가 고민 끝에 제2의 인생을 위해 선택한 것은 평소 꿈꿔왔던 귀농! 이 정도 아이템 생산이 있겠는데 나쁘지 않아. 게다가 오영종 씨처럼 조선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위한 맞춤 정책까지 있었으니. 어? 이거 뭐야? 조선업 퇴직자들도 귀농 창업 지원을 해준다고? 나도 한번 신청해볼까? 오호! 곧바로 조선업 근로자를 위한 귀농 창업 지원 정책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야? 도시에서 1년? 도시에서 1년이라니 뭘 1년이란 말인가요? 이게 진짜야? 왜 도시에서 1년을 있어야 한다는 거지? 아니 무조건 도시에서 1년 이상을 살아야 지원 가능하다고요? 조선업 관련 회사들의 대부분이 해안 인근의 한적한 시골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 근로자들도 도심이 아닌 군면 단위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농 지원자의 특성상 무조건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도시민만 귀농 창업 지원이 가능하다니. 이거 뭔 지원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귀농 지원 자격에 여기에서 저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게 왜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귀농하는 건데 도시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지원 자격에 도시 거주 1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정말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네, 원래는 귀농인의 지원 자격이 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이시거나 군이나 읍단위에서 5년 이내에 거주하신 분만이 귀농을 할 수 있게끔 정책상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러시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아니, 조선소 관련 회사들이 대부분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도시에서 1년을 거주하라고 하면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서. 예, 정말 안타깝긴 하네요. 에이고, 역시나 이곳에서도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뿐. 최근 조선업 근로자들의 귀농 창업 지원 문의가 이어지지만 주소지 자격 조건 때문에 다들 한숨을 내쉰다고. 조선업 불황으로 최근 전업을 희망하는 조선업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소지 문제로 인해 귀농 창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서 관계부처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귀농 창업 지원을 받으려면 무조건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조선업 퇴직자인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귀농 창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개인 신용도에 따라 농업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이내, 농가주택 구입 비용은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요즘 조선업 근로자들의 재기를 돕는 상담센터에는 귀농 창업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 주소지 제한이 특별 시행으로 인해서 2017년도부터는 귀농을 하실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 받으시고 지원 서류 접수하시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주소지 제한으로 귀농을 할 수 없었던 분들이 주소지 제한을 풀어드려서 너무 정말 좋아하셨고 또 의욕이 넘치셨어요. 그래서 교육 받는데 참여도도 높았고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곳은 이제 제가 내년에 농사를 지을 농지이고요. 이제 지원을 내년에 농업 창업 지원을 받아서 이곳에 이제 설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곳입니다. 힘들어하는 조선업 근로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다. 제가 조선소에서 퇴직하면서 참 막막했었는데 시골로 귀농할 수 있게끔 제도 같은 게 개편이 돼서
참 저에게 힘이 되었고요. 이런 게 진정한 소통이지 않나 싶습니다.